역시 또 흰색이 네. 간지군요. 흰간지. 예, 그건 이제 로그 인증받은 보드는 약간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예, 왜냐면 뭐 튜닝카처럼 뭐 이제 그렇죠. 안녕하세요. 몬스타기어 대표 이승재입니다. 예, 디지티브 디시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설날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찍는, 오랜만에 찍는 이유인데,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디시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구독자분들도 전부 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할 때 보면 이제 옆에 보시는 아주 이제 하얀 놈이죠. 요거는 하얗네요. 이름이 뭔가요? 아, 네. 이거 몬스타 기어 커스텀 순행 PC인 밀크입니다. 우유 빛깔이라서 밀크. 네. 딱 우유를 연상케 하는 컨셉으로 제작을 했답니다. 전부 다 흰색이네요. 겨울이라서 또 다 흰색을 하셨나? 이거 냉방수건데 무슨 색깔이에요? 예, 이게 파스텔 화이트. 아, 파스텔 화이트. 예, 파스텔 화이트. 상세 스펙 한번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상세 스펙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품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 멋지지 않습니까? 아, 역시 또 흰색이 네. 간지군요. 흰간지. 예, 흰간지. 예, 자, 여러분 요거 이제 CPU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저희가 스펙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CPU는 i7-8700K CPU가 들어갔고요. 메인보드는 ASUS PRIME Z370A이고 그리고 요쪽에 보시는 커세어 램 흰색깔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32기가짜리 제품이고요. 그리고 케이스는 리안니 51 W 케이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래픽카드 이제 EMTEC GTX 1080 Ti 슈퍼 제스트림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W는 딸려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원래 그래픽카드는 원래 그냥 쿨러가 달려져 있는 그래픽카드죠. 네, 그걸 이제 떼내고 이제 순행 오토블럭을 이제 다는 거죠. 아, 따로. 네, 네, 네. 요 커세어 램 요거를 제가 처음 보네요. 네, 흰 색깔은 좀 처음 보실 겁니다. 이게 28,800이면 높은 편인가요? 28,800이면은 그래도 상위 클럭 수준이라고 봐야죠. 아, 상위 클럭. 예. 요거는 8기가짜리가 그럼 총 4개가 달려 있네요. 예, 8기가짜리가 4개입니다. LED 효과인데 이게 뭐 단 색깔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RGB라서 그 커세어 링크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커스터마이징이 예,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예, 모드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레인보우 모드로 지금 해놨습니다. GPU 워터블럭은 내가 그 이제 아크에 썼던 INC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그거는 블랙 바디에 이제 골드 피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이트 바디거든요. 아, 잡아주는 게 화이트. 예, 그래서 조금 제품 아이덴티티를 조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워터블럭부터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건 라디에이터가 위쪽에 한 개 달려 있네요. 네, 이거는
울트라 라디에이터라고 해가지고 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라디에이터가 지금 장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사양 이 사양에는 굳이 라디에이터를 두 개까지 뭐 달 필요는 없는 그렇죠. CPU하고 그래픽카드 1대1 구조에서는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슬림 라디에이터 보통 타사에서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CPU 그래픽카드일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이제 좀 두꺼운 라디에이터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써도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네네. 이제 내놔 요거 워터탱크는 몬스터 기어 제품이죠. 예, 몬스터 데빌아트 280에 들어가는 수냉 펌프인데 지금은 예전 커스텀 수냉 PC 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거하고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높이가 더 높아졌습니다. 좀 큰 것 같네. 예. 일부러 좀 높은 걸 달았어요. 케이스는 뭐 요즘 커스텀 수냉 PC 유명한 리안니 제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색깔이 뭐 여러 개가 있나요? 리안 제품들이 색깔이 검은색, 흰색 뭐 이렇게. 예, 그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두 개뿐이 없습니다. 네. 앞에는 내가 이 강화 1위로. 예, 요 측면하고 요쪽에 이제 강화 1위로 좀 되어 있고요. 메인보드는 ASUS 건데 이게 조금 중저가형이죠? 예, 이게 근데 지금 Z370 보드 중에서는 거의 메인보드 순위에서는 한 1, 2위를 다투는 메인보드입니다. 아, 그래 가격이 근데 예, 예.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8700K에서 그냥 노멀하게 오버클럭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US 로고가 붙으면 더 비싸지고 그런 거네요. 네. 로고 메인보드 같은 거는 워머마크 달려있고 그런 거. 예, 그건 이제 로고 인증받은 보드는 약간 프리미엄이 좀 붙습니다. 뭐 튜닝카처럼 뭐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얘가 이 앞으로 돼 있네? 그래픽카드? 아, 그래픽카드 이거 이제 라이자 카드 지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원래라면 이렇게 달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달려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용으로 이제 달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로용으로 이렇게 좀 장착이 돼서 좀 이렇게 좀 전면을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케이스는 좀 선호도가 좀 많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따로 장착한 다음에 선으로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기판이 있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되잖아요. 원래 메인보드에 메인보드 이렇게 꼽으면 되죠. 밑에 이거를 뭐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제품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케이스에 그냥 이게 키트 라이저 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용자가 그 이제 케이스? 보고 예,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이게 보통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있는 케이스 자체가 그것도 이제 라이저 킷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또 별도로 브라켓이 또 들어있습니다. 아, 케이스? 예, 지금 바꾼 겁니다. 원래 형태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많죠. 예, 이거는 전용 라이저 킷이라고 이 케이스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앞이 보이긴 해요. 원래 눕혀놓으면 근데 안 보이니까. 그렇죠. 원래 이렇게 케이스 되게 잘 만들었어요. 요 위에 펜은 무슨 펜인가? 처음 보는 펜인데? 에너믹스 제품이고요. 화이트 펜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가성비가 좀 괜찮습니다. 뭐 2만 원 정도 하는 펜이긴 한데 뭐 화려하거나 RGB나 그렇진 않은데 예, 이제 컬러 자체가 올 화이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화이트 구성에서 지금 요 앞에도 이게 새겨져 예. 그런 구성에서 이제 제품 이렇게 펜을 고르실 때 이런 펜을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내가 이제 CPU 이제 워터클럭이죠. 워터블럭이죠. 네. 보면 LED가 효과가 아주 많죠, 근데. 예, 효과가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200가지 모드 중에서 제일 이쁜 걸로 지금 선택해놨습니다. 램은 보시면 여러분 커세어 마크가 이게 지똥마랗게 앞에 새겨져 있어요. 지똥만하게 새겨져 있고 RGB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핑크로 화이트로 되어 있고 앞에서 보시면 이게 그래픽 카드에 워터블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파츠 이걸 뭐라 부르죠? 이게 피팅이야. 아, 피팅이요? 네. 아, 근데 얘도 흰 색깔이 있구나. 네, 흰색 있죠. 케이블은 이게 몬스터 화이트 케이블인가요? 예, 스노우 화이트 케이블입니다. 블러드베스 38 스노우 화이트. 여기 보시면 이제 워터블럭도 맞죠. 아, 이것도 근데 흰색이 있네요. 이것도 저번에 금색깔도 있고. 예, 이거는 색깔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물통이 여러분 우선 엄청나게 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 이게 메인보드 인생이었구나. 내 옆에서 못 봤는데 아, 이게 이것도 인생이네 안쪽에. 예, 이쪽 이제 IO 프로텍트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게 이 그 Z370 메인보드가 화이트보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흰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메인보드 중에서 좀 안정성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고른 게 이제 ASUS 이제 Z370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제 닌자 87이죠. 이거는 제가 리뷰를 찍었는데 스테빌라이저 철심 소리가 제가 좀 난다고 리뷰를 했었죠. 그래서 몬스터기에서 여러분 이게 튜닝 PC다 해서 팝니다. 흡음재 이런 식으로 여러분 따로 팔고요. 흡음재 2,000원이고 이건 구리스입니다. 구리스 4,000원. 한번 두 개 하시면 6,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로시면 여러분 계속 쓰니까 이제 들고 있으면 좋아요. 아무리 이제 흡음재 잘 돼 있더라도 유나이랑 근데 나중에 되면 또 닳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뿌려주면 좋습니다. 보시면 이건 이런 튜닝을 한 겁니다. 튜닝을 한 거고 스테빌라이저 소리를 들어보시면 철심 소리 하나도 안 나죠.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한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튜닝하는 작업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영상으로 제가 직접 하는 거 올려드릴 테니까 한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스테빌라이저 소리가 아주 철심 소리가 하나도 안 나도록 이제 세팅이 가능하니까 그때 이제 세팅하는 걸 영상 보시고 혹시나 사신 분들은 너무 철심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튜닝 해가지고 직접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여러분 나중에 되면 또 소리 떠나요. 그럼 또 발라주면 되니 모든 키보드가 다 그럽니다. 키보드는 뭐 교체 쓸 거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죠 여러분 스웩 스웩인데 요 제품이요 스웩 3050이고 옆에 보이시는 이 제품은 스웩 3360입니다 한마디로 센서가 다르고 한마디로 디자인이나 LED는 동일합니다. 대표님 요거 출시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스웩 3050 같은 경우에는 한 12,000원 정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웩 3360 같은 경우에는 20,000원 중후반대로 지금 뭐 이렇게 좀 계획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색깔은 동일하게 뭐 요거는 흰색 이제 흰색이랑 검은색 두 종류가 나오죠. 그렇죠. 3360은 여러분 데프롬 블랙본이 출시가 안 됩니다. 시카면서 러버 코팅이 들어간 고무 느낌이 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죠. 한마디로 3360은 검은색, 3050은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해서 두 제품이 이번에 새로 한마디로 다음 달쯤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신제품 출시기념 이벤트를 저희가 또 관리하게 할 건데 요 이제 커스텀 튜닝 PC 밀크 유튜브 영상 밑에다가 간단한 설문조사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면 두 분에게 요 스웩 3050이죠 3050 검은색 흰색 이렇게 해서 저희 채널에서 한 분이랑 그리고 이제 몬스터 기어 채널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명을 추첨해서 당첨일 날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해서 DC님과 함께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견적보험 잘나 별로 있어. 부품만 거의 보여줘서. 그거 리뷰할 거 아니잖아요. 리뷰하지. 그거 뭔, 왜 리뷰를 하는데요? 응? 그거 왜 리뷰를 해? 리뷰하지 당연히. 아 그걸 리뷰한다고요? 아.